again. Redstone. 파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어, 오늘은 파동이요? 네, 파동. 근데 파동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죠. 엘리언 파동 이런 파동이 아닙니다. 요런 파동이 아니에요. 요런 파동 말고 어떻게 보면 캔들이 만드는 흐름들을 파동이라고 하죠. 이거 저번에도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파도가 그저 바다에 가면 형님들 파도가 이렇게 치잖아. 위아래. 그쵸. 근데 그 작은 파동 안에서도 파도가 또 있어. 그리고 그 작은 파동 안에서도 큰 파도가 따로 존재하죠. 그쵸? 그런 것처럼 그 부분을 형님들이 잘 체크를 해야 돼. 이게 왜 그런 거냐면 파동이 작은 파동과 큰 파동이 장단점이 분명히 뚜렷하게 있습니다. 뚜렷하게 있어. 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오랜만에 그림판 한번 그렸는데 그림판 미쳤는데요. 그 그림판 알면 스패너 많아야 됩니다. 맞아요. 제가 이거를 정말 많이 이용을 했었죠. 그림판. 에이. 그림판 그림판 오랜만이에요 라고 했으면 스팬을 줬을 텐데 없었네. 너무 아쉽다. 이게 거의 뭐 2년 됐죠? 안 나온지. 요렇게 큰 파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거, 큰 거. 큰 파. 이게 최소 이제 날봉이라고 봅시다. 날봉. 네. 날봉의 캔들의 큰 파동이야. 그죠? 그러면 날봉 파동에 대해서 형님들이 이 조정들, 단기 나오는 이 조정들을 버티기 쉬울까요? 쉽지가 않죠. 쉽지 않죠. 왜냐면 일봉상이면 퍼센트가 클 것 같아요. 이 퍼센트 데이지가 어마어마해요. 예를 들어서 얘가 100원이 100원? 200원 됐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네네. 근데 200원에서 다시 얼마 돼? 150원까지 눌렀다고 생각해 봅시다. 원래 이 정도는 눌리죠. 그러면 퍼센트 데이지가 얼마나 될까요? 퍼센트가 약 25% 정도 되지 않나요? 25%에서 한 30% 정도 떨어지겠죠? 네네. 그렇죠? 그러면 형님들이 이 큰 파동에 대해서 견디면 다음 파동도 먹을 수 있겠지만 이 20에서 30%에 대한 파동을 견딜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떤 확신을 가지고 견디실 겁니까? 얘가 다시 결과론적으로는 같지만 이 간거에 대해서 어떻게 형님들이 더 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여기서 20, 30% 떨어지는 걸 버티시겠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비트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실. 그죠? 근데 이 파동 안에서 또 뭐가 있냐? 작은 잔파동이 또 있죠. 그쵸. 이게 예를 들어서 1시간 봉이라고 좀 해봅시다. 파란색은. 요렇게 파동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막 여기서도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도 요렇게 잔파동이 이렇게 있죠, 또. 그쵸. 1시간 봉상. 엘리어 파동이면 카운트 셌겠죠. 네. 1, 2, 3, 4, 5 세는 게 여기서 엘리어 파동이죠. 요렇게, 이게 뭐야? 파란 색깔이 1시간 봉이라고 해봅시다. 네. 했을 때 어느 정도 먹는 폭은 분명히 있겠죠. 근데 어느 정도 큰 날봉상 큰 조정이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게 돼 있어요. 얘를 또 봤을 때는 한 시간 봉으로 하면 그쵸. 근데 또 어느 정도 다시 출발하는 자리가 나오면 다시 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대부분 많이 사냐면 잘 보이는 색깔로 뭐가 잘 보일까요?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매수를 하는 형님들이 알고 있는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 맞아요. 근데 그 머리가 진짜 머리가 아닐 수 있어요. 형님들이 요 기준만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찌 보면 큰 파동에서 계속 갖고 있는 폭에 대해서 이제 수익이 어쩔 땐 더 클 수도 있고. 그렇죠? 네. 혹은 얘가 이 파동 자체가 여기서 끊어져서 다시 내려갔다라고 한다면 뭐야? 잔파동을 1시간 봉상 잔파동으로 대응했을 때가 더 수익이 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이 기준을 이거를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이 안에서 형님들이 타협점을 찾으셔야 돼요. 타협점 타협을 해야 돼. 나는 큰 봉으로 대응할 거야. 그러면 큰 봉이 장단점이 분명히 뚫을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덜 먹어, 큰 봉은요. 패턴이 1시간 봉상 많이 상승했다가 다시 떨어지고 많이 하락이 되면 웬만한 대응한 것보다 작은 봉으로 대응한 것보다 덜 먹는 현상도 생기죠. 그죠? 그쵸. 근데 추세가 나와서 엄청나게 미친 듯이 급등한다라면 조금 말은 달라지겠지만 그죠? 그 안에서 대응을 좀 하게 되면 좀 덜 먹는 상황도 생겨요. 그래서 큰 파동으로 내가 대응할 것인가 작은 파동으로 대응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형님들이 타협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 기준을 좀 삼을 것인가. 내가 현재
현재 이제 차트 상황이 요러니까 나는 큰 봉으로 기준을 삼겠어 라면 그 큰 봉에 대한 장단점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덜 먹더라도 큰 봉으로 가는 거예요. 큰 봉도 덜 먹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이걸 다시 지우고요. 어설프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형님들. 요렇게 날봉이 됐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1시간 봉상 여기서 매수. 매수. 여기서 매도. 그리고 다시 뭐 요 구간에서 매수. 뭐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 이렇게 했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거를 형님들이 날봉으로 잘못해가지고 대응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세요? 어찌됐든 여기서 매수. 매수. 여기서 매도. 그리고 뭐 이 구간에서 매수. 이 구간에서 매도. 이런 경우가 생겨요. 역으로 차트가 올라가는데 수익이 안 나는 현상이 생겨요. 형님들이 타점을 잘못 잡게 되면. 왜 그러냐면 뭐 형님들이 기준이 따로 있겠죠. 단순한 기준 하나만 얘기를 해봅시다. 21선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21선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갔다라고 해봅시다. 그렇죠? 21선 뚫었으니까 매수야. 뚫렸으니까 매도야. 다시 여기서 뚫었어요. 그래서 매수했더니 뚫렸더니 다시 매도. 근데 뭐야? 다시 뚫고 살라고 했더니 막 놔버리고 또 가고 막 이래. 이 기준이 정말 중요해요. 어떤 기준에 따라 내가 날봉만 봐서 그 기준대로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기준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야. 이렇게 잘못 매매하는 현상이 와요. 내가 저래 라고 얘기하시면 있죠 이미. 팝님 물어보셨지만 나는 큰 추세를 가져가려고 했지만 내 기준상 지금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했더니 올라가. 뭐 이런 경우 많아요. 맞아요. 진짜 마지막 끝 타점에서 매수하시고 끝 타점에서 매도하시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진짜 꼭지점 맨 마지막까지 참았다가 그때 매수 매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많아요. 조금만 더 빨리 되어가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뭔가 다른 액션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꼬다리를 잡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진짜.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5분봉이라는 분봉을 또 대입을 하게 되면 5분봉은 뭘까요? 어느 정도 많이 끌고 갈 수 있진 않겠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 대신 단기적으로 단타로 뭐 스캘핑을 치든 뭐 진짜 단타로 하루 매매를 하든 이런 경우에는 5분봉을 가지고 뭐 1시간봉 추세를 파악해서 지금 들어가도 되는 자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겠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차트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1시간봉이에요. 1시간봉. 그쵸? 네. 1시간봉에 파동이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 파동이 어디서? 이게 한 파동이죠? 그쵸? 파동 하나예요. 하나가 이루어진 게. 파동은요, 한번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가 파동 하나가 끝이 나는 겁니다. 얘가 끝난 거예요. 그쵸? 첫 번째 파동. 두 번째 파동. 얘도 여기서 끝났죠? 파도 하나니까. 그죠? 끝난 거야. 파도가 내려치는 것까지. 그쵸. 올라갔을 때는 그건 파도가 아니죠. 아, 파도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파동 하나 만들어지려면, 내려가는 것까지 봐야 되는 거죠. 바다만 가도, 그쵸. 파도가 치는 파도가 요렇게 치죠. 요렇게. 그래서 이제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파도만 파동이라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음성도 똑같죠. 음성. 네, 음성파. 음성도 막 이렇게 하다가, 뭐 크게 얘기하면 이렇게 커지고, 이게 그쵸. 파동이잖아요.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안에서 형님들이 이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뭐냐면 단기적으로 우선은 보셔야 될 거. 단타 치시는 분들이나 이제 스캘핑 건드시는 분들 혹은 마진 하시는 분들 많겠죠. 마진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요때 형님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1시간 봉이 파동을 하나 만들 거 아니에요. 요 안에서.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5분 봉상을 5분봉을 보면 요 안에서 잔파동을 또 이렇게 만들고 있을 거 아니야. 5분봉상은 막 쌍바닥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 파동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그죠? 다시 올라갈 때 막 이렇게 쌍바닥도 만들고.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단 말이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시간 봉상 단기라도 단기 상방이라도 상방이어도 5분봉상 괜찮은 패턴을 내가 잡아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손절이 나갈 확률이 높을까요? 수익이 날 확률이 높을까요?
투자 시장에서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시세의 중심 바이낸스 달러 값을 받아와 남들보다 먼저 매수 매도에서 수익 보세요. 익절과 손절을 동시에 걸 수 있는 프로그램 꿀잠비트. 영상 아래의 링크 네이버에 꿀잠비트 검색하셔서 편하게 수익 보세요.